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여기 보이는 바로 타란툴라예요. 예전에도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친구가요 짝짓기를 딱 한 번만 했는데 산란을 계속합니다. 희한하게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많이 검색을 해보니까 타란툴라는요 딱 짝짓기를 딱 한 번만 해도 3차에서 4차 산란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얼떨결에 이렇게 게이득을 보게 될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해체해 볼게요. 우선은 여기 엄마가 있는데요, 알집은 여기 보면 어미가 바로 앞발에 대고 있는 진한 부분에 이 거미줄이 바로 알집입니다. 이걸 어미를 우선 빼고요, 그 다음에 알을 빼도록 할게요. 우와, 공격합니다. 와, 우선 어미를 우와, 실패. 와, 계속 들어간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와, 자,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새끼를 지키려는 본능인데, 자, 와, 다시 들어갔어. 이게 빼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알을 지키려는 건데요, 그냥 알집만 빼볼게요. 어미가 잘 안 빠집니다. 해서 이렇게, 어미도 같이 나왔네. 자, 해서 어미를 집으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미를 집에 넣었고요, 알집을 이렇게 채취하는 데 성공했어요. 자, 해서 어미는 이렇게 뒀다가 내일 영양식을 줄 겁니다. 자, 우선은 알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죠? 저도 지금 좀 찾아봐야 되는데, 엉켜가지고 찾아봐야겠는데. 자, 자, 알집이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오, 여기 뭐가 있어. 오, 여러분, 오, 여기 뭐가 있습니다. 우와, 오, 오, 여기 뭐, 이거 보세요. 우와, 이렇게 산란을 3차 산란까지 했는데 이렇게 유정란을 났네요. 숫자가 적어진다고 하는데 우선은 3차 산란까지 해서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네, 해서 인큐베이터 우선 만들고 이거를 다 개봉을 해볼게요. 자, 인큐베이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런 통에다가 물을 받고, 뭐 집에서 이제 굴러다니는 뭐 스타킹 있죠, 이거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이거 없다라면 하나 편의점에서, 없더라면 편의점에서 하나 사시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알집 모양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굉장히 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타란툴라 인큐베이터 인데요 이제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하시면 똑같이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 이 어셈바라 오렌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해서 이걸 알을 다 털어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3차 산란이라는 걸 감안하면 지금 대략 30마리 정도 조금 넘게 나왔거든요. 여기 말고도 더 있는데 아직 지금 무정란이 조금 있어서 떼어나는데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 나온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만족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똑같은 개체고 똑같은 애가 한번 짝짓기로 이렇게 산란을 많이 한다는 거 오늘 해서 게이득 봤네요. 네, 해서 오늘은 이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